시동부터 걸고 과연 한 방에 성공할 것인가? 네, 끝나요? 뒤집어요. 예, 과연 달인이라 불릴 만한 실력 인정하겠습니다. 아산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 중 하나인 외암마을은 약 500년 전부터 형성된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민속마을인데요. 한가에 고택과 초가, 돌담과 정원 등이 잘 보존돼 있어 지난 2000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죠. 여러분 여기 들어와 보셨지만 방이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집은 여자집이고 종들이 많은 거예요. 웨스턴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은 남의 집에 왔을 때 낙낙낙 해. 헛기침 세 번 시작. 호랑이요? 이 마을엔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어 일부 가옥에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아산에는 또 옛날에 그런 유적들을 보는 기분이라서 가슴이 뭉클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나라 집 전통적인 가옥의 마당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근데 여기는 괴목도 있고 괴석도 있고 그 모든 그 꽃이나 나무나 돌이나 그리고 가운데 흐르는 물이나 이런 일들을 자연적으로 잘 배치해서 한국 정원의 백선에 선택된 건재고택입니다. 건재고택은 지난 1869년에 지어진 것으로 조선시대 영암 군수를 지낸 건재 이상익 선생의 가옥입니다. 특히 주변 경관도 아름답게 조성돼 있어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고택이 지어질 때부터 이곳에 있었다는 은행나무. 또 한 번 맞은 가을과 화려하게 작별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짝 뭘 찍고 계신 거예요? 요거 저쪽 집에서 여기 은행이 있죠. 떨어진 거. 그럼 앞마당에서 보이는 거죠. 매년 가을마다 외암마을로 출사를 나온다는 부부. 네, 어제 저녁 2시까지 여기서 야간 사진 찍었거든요. 새벽 2시까지? 네, 2시까지 찍는데 밤에는 어제 저녁에 더 좋았어요. 이게 많이 쏟아져서 이런데 그래도 좋잖아요 지금. 혼자 보기 아까운 풍경. 수백 년 세월 동안 한결같았을 야트막한 돌담. 그 위로 총총히 수놓인 별빛. 셀 수 없는 내 고장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것보다 내 고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찍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돌담이 있고 이제 돌담이라는 게 이제 제주도 돌담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데 그 흙에서 금방 캐낸 그런 돌 같은 그 싱싱함이 있고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서 온기가 있죠 여기가. 아, 바 좋다. 그래도 일은 힘들어. 그죠? 그래도 일은 힘들어. 외암 마을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쪽파밭. 지금이 제철이라 아주 싱싱합니다. 달라요. 이게 그 알싸한 맛이 더 있거든요, 이게. 알싸한 맛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파전을 부치면 더 달아요. 파가. 씩씩하게 파밭을 호령하는 여장부. 그만씨가 운영하는 외암마을의 민속식당. 요리는 대부분 그만씨 담당입니다. 지금 하는 거 반반입니다. 특히 파전 부치는 건 그만씨 전매 특허. 오늘 아침 갓 수확한 아산표 쪽파에
각종 재료를 더해 푸짐하게 부쳐내면 아이고 그거 참 맛나겠구먼. 금한 씨는 이 일대에서 이미 스타랍니다. 동영상은 찍으시네요? 사진도 아니고? 아 왜냐면 여기 상전 할머님께서 파전 뒤집기의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뒤집는 모습을 찍고 싶어가지고요. 아 뒤집기 달인이에요? 네네. 자자자 금한 씨 전매 특허 뒤집기를 보여줄 차례. 뒤집을 때 여기다 던질 거야 여기다. 어? 시동부터 걸고 과연 한 방에 성공할 것인가? 네, 끝나요? 뒤집어요. 예, 과연 달인이라 불릴 만한 실력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이한 파전까지. 요만큼은 해물, 요만큼은 김치, 요만큼은 해물. 뜨끈하게 부쳐서 뒤지게로 척척 썰면 손님상 출격 준비 완료.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겠네. 아무리 짐 보여도 MG면 사진부터 한 방. 저희 또 도구 쪽파가 또 유명한데 그 파로다가 또 파전 만든다고 하니까는 저희 아산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물 나와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파전 맛있어요. 되게 바삭하고 안에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이러니 소문난 맛집 되는 건 당연지사. 힘들다가도 손님들이 저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힘이 나. 아니 맛있다,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저기 할머니 건강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먹으러 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맙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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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빴어? 바빴지. 좀 일찍 좀 와서 좀 부어주지.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일을 해야 되는데. 손님을 좀만 보자. 근데 어떻게 손님을 좀만 그렇게 좀만 봤냐. 그런 건 안 되는 일이고 음식이 좀 지가 한 번씩 와서 맛이 이상하면 엄마 맛이 좀 이상해. 뭐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가 덜 들어갔으면 좋겠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장사 안 돼가지고 사람도 안 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와 주시니까 막 지금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금한 씨 가게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 하나. 아산 전통 보양식인데요. 이름하여 온궁탕. 아산시에서 지정한 향토 음식이랍니다. 몸에 참 맛나 보이는데 이게 재료가 뭐단가요? 돼지 족탕이에요. 돼지 족탕인데 예전에 임금님이 온양이 와서 목욕을 하고 이제 돼지 족탕을 먹었는데 이제 심신이 풀리고 온기가 회복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금님 이거를 온궁탕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희지부지가 없어졌는데 제가 온궁탕을 재현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여기 아산 사람분이나 여기 오시는 손님들한테 온궁탕을 드시고 엉기 좀 회복해라는 뜻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이 매력인 온궁탕. 평소 먹는 사골국 느낌이 나는데 이게 건더기가 되게 실해서 약간 먹으면은 몸보양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몸 보신되는 느낌. 이제 여기는 3대 명당이라고 일단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고 엄마 품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가 또 여기 와서 내가 안 되던 사업이 잘 되잖아요. 그냥 행운, 나의 행운과 이제 행운이 있다 보니까 이제 행복도 행복은 덤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